It seemed to be his wish and purpose. 그의 소망이자 목적처럼 보였다. 뭐 하는 게? To mask this expression. 이런 표정을. 앞에 있는 이 eager, searching, almost fierce, and yet carefully guarded look. 이게 this expression인데, 이런 표정을 뭐로 가려요? With a smile. 미소로 가리는 게 그의 소망이자 목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the letter, 그 후자. 앞에는 this expression하고 a smile을 전자 후자 이렇게 놓은 건데, 후자니까 smile이 되겠죠? 그러나, 미소라고 하는 게, played him false, 그를 속였다. 그에게 거짓 작용했다. 무슨 뜻이냐면, 좀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d flickered over his visage so derisively. flick 하면 명멸하다, 나타나다, 이런 말이고요. 어른어른거리다. 그의 visage, 얼굴 위로 명멸하였다. 어른거렸다. So derisively, 그렇게나 조롱하듯, 조롱하듯. 그래서, the spectator, 보는 사람이, could see, 볼수 있었다. His blankness, 그의 검음, 음흉함이죠. All the better for it.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잘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미소로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자, 미소가, 그에게 거짓되게 작용해요. 미소가 제대로 거짓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작용하면은 미소로 싹 모든 걸다 가리게 될 텐데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에 어른어른해요. 오히려 조롱하듯 어른어른거려요. 그러니까 미소를 안 띄고 있으면은 차라리 눈에 더잘안띌그 음흉함 같은 게 미소 때문에 더 부각이 돼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정말 진솔하게 잘 웃으면 깊은 아픔이나 안에 있는 것이 그 웃음에 녹여져서 풀려져서 웃음 자체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어설피 웃으면 이지러진 찌그러진 웃음이 되고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가려지기는커녕 더 기형적으로 도드라지는 면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ver and anon은 때때로 now and then이란 말이고요. There came a glare of red light out of his eyes. 눈에서는 붉은 빛이 glare. 섬광, 쏘아보기입니다. 붉은 빛의 섬광이 어렸다. As if the old man's soul were on fire. 마치 그 노인의 영혼이 불붙는 듯이. And kept on smoldering duskily within his breast. 그리고 가슴팍에서, 가슴 안에서 smolder 하면은 이 연기가 막 나는 겁니다. duskily, 거뭇거뭇하게, keep on 계속해서 가슴 속에서 거뭇거뭇하게 연기를 피어 올리고 있는 듯이. Until by some casual puff of passion. 그리고 또 puff 하면은 훅 불기란 말입니다. casual은 이따금이고요. 뭐가 훅 부느냐면은 열정이. 지금 연기가 막 이렇게 나는 불이 있어요. 그걸 잘 피워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게 수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모아서 그걸 훅 불죠? 그러면은 불꽃이 확 일죠? It was blown into a momentary flame. 순간적인 flame, 불꽃으로 확 불어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훅 부는 거를 열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불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활활 잘 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나듯이 꺼뭇꺼뭇하게 그러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따금 열정이 훅 불면은 뭔가 불꽃이 확 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들이 아주 멋지죠?